저희가 오늘은 성준군과 함께하는 청춘 남녀 만남의 자기 행사를 위해서 참외로 유명한 또 걸플로 유명한 곳이죠. 성준군의 경상북도 성주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파티는 이제 성주군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미혼 남녀들과 함께하는 미팅 파티인데요. 자, 그러면은 파티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은 이제 접수되고요. 여기 이제 참가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명찰을 받으시게 되는데, 명찰을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본인 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닉네임 명찰을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보시면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그리고 이건 남자 명찰이거든요. 구름이 그린 달빛 박보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에 대한 닉네임을 다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를 찾아가는 파트너 메이킹 게임을 저희가 잠시 후 파티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접수를 하시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채로운 또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펀치킨이라는 게임인데요. 자, 보기에도 재밌지 않나요? 자, 이 게임은 어린 시절에 저희가 많이 했던 딱밤 때리기를 통해서 점수를 벌어가시는 게임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밤 때리기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813점, 뭐 또 이렇게 세게 때리면은 697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가자분들이 남성분,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앉으셔서 여섯 명이 처음 만나셨을 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을 풀어드리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으로 이 펀치킹 게임을 하시게 됩니다.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 앉으셔서 간단하게 이제 조장님 뽑아드리고, 게임을 하기 전에 이 미션 카드를 섞어서, 미션 카드가 있죠. 이렇게 섞어서 하나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떤 게임을 할 건지 제시어가 나오게 되는데, 6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라고 나오게 되면 600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시는 거고요. 6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그리고 가장 600점에서 먼 거리의 점수를 내시는 분이 실패. 그래서 게임에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얻으신 분은 이 벌칙 카드가 있죠. 네, 벌칙 카드 하나 뽑아서 이 벌칙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게임입니다. 이마 딱밤 맞기, 그리고 뭐 물구나무 서서 5초 버티기, 그리고 엉덩이 눈금 쓰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러브라떼 같이 마시러 갈래,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타이틀 현수막을 설치했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 미혼 남녀분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게끔 여러가지 상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베스트 커플상, 승마의상, 드레스상, 뭐 매너상, 이런 선물들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선물이 있고 저쪽에는 시상 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잘 웃으신 분,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은 뭐 스마일상, 그리고 가장 드레스코드를 예쁘게 입고 오신 분이 베스트 드레스상, 가장 일찍 오신 분이 얼리버드상, 이런 식으로 상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야외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런 액티비티는 없었다, 미션 존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의 뜨락이라고 성주군에서 아주 핫한 핫플레이스예요. 얼마나 핫플레이스냐면 카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들어갔던 장소 카페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잔디 강장이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바베큐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층으로 가면, 그리고 옆동으로 가면 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미팅 파티를 할 수 있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장소인데, 저희가 그래서 카페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카페 안에서는 재미있게 로테이션 미팅, 아이스 브레이킹,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서로 움직이면서 액티비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바로 여러 가지 미션을 야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급작스럽게 띄운 이곳은 바로 소망의 뜨락 앞에 카페 앞쪽에 있는 야외 잔디 광장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크게 타이틀 현수막을 야외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같이 마시러 갈래?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그 차를 타고 저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건데, 들어오면서 이 현수막을 보면서 좀 설레이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시간을 봐서 이곳에서 해가 좀 가려지면 이곳에서 재밌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만약에 너무 뜨겁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안쪽 공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안쪽으로 따라오시죠. 자, 이곳은 수영장이고요. 소망의 뜨락에 이렇게 여름철에 재미있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직은 봄 시즌이니까 물놀이까지 하기에는 좀 오버스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안쪽 공간에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또 세팅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지나서 들어오시면은 이곳은 원래는 테이블이 다 세팅되어 있는 바베큐 존 공간인데, 저희가 테이블을 다 뺐어요. 그리고 파란색 의자와 검정색 의자를 통해서 이 공간을 좀 재미있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쭉 보시면은 미팅 파티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는 이제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많은데, 이 야외 공간에 나와서도 편하게 앉아서 게임을 참여하실 수 있대, 중간 공간에는 이제 넓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 커플 림보나 아니면 트래킹 컵 쌓기, 아니면은 저희가 순간봉이동, 훌라후프 통과 이런 게임들을 재미있게, 커플 게임들, 팀 대결 게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세팅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2시 25분인데 이제 참가자분들이 30분부터는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여기가 성주군인데, 서울에서 이곳까지는 3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도착을 해서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세팅을 열심히 했고, 지금 2시 반입니다. 미팅바디 브러더스는 전국 방방 곳곳 만남 매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벤트 기획을 하고 멋진 파티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미팅 파티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